여유내가 계속합니다. 우리 여성 당원들이 자부심을 갖도록 만들겠습니다. 생활정치의 앞장서는 여성 개혁들을 예산으로, 제도로 확실하게 지원하겠습니다. 힘있는 여성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절박함, 누리과정 보육 대란의 무책임한 현실, 옆에 내년 예산은 한치 앞돌이다 보니 어렵습니다. 새누리당은 내년만 넘기면 50년 집권도 가능하다면서 새를 결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대통령 후보를 지키고 승리해야 합니다. 분열해선 안 됩니다. 단결해야 합니다. 정권 교체에 가장 확실한 믿음을 주는 것, 그것이 이번 지도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마을